전국 104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우수 정책을 알리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대회가 오늘 대전 충남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. 빈집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고 SNS로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호응을 얻었는데요.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 MBC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가 대전 충남에서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. 기초단체장들이 발표자로 나서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. 대전 중구는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. 장기간 방치된 폐가를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조성해 범죄도 막고 주민들이 함께 나눕니다. 모두 48가구가 정비됐는데 사용을 허락해준 집주인은 세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빈집 정비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좀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생활하게 할 수 있고. 논산시는 시민이 주인인 동고 동락을 발표해 공감을 얻었습니다. 주민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마을 자치회를 비롯해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관리, 마실음악회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대안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물론 주민세 전액을 우리 마을에 환원을 해서 그 예산을 갖고 스스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예산 갖고 부족하니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. 24시간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신고받는 SNS 민원 창구 온통 서산에는 지난 두 달간 7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 98%가 처리됐습니다. 시민이 도로나 표지판 등 시설 훼손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시 보수에 나서거나 민원 처리에 나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. 우리 시민들은 간단해졌죠. 온통 서산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과정입니다. 전국 104개 시군구가 참여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늘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권역별 정책 대회를 열어 지자체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. 한편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과 문정욱 금산군수 등 8개 시군구청장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. 요구하고 있다.